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편하게 입고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매년 1월 셋째 주 미국 올랜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골프 박람회 PGA쇼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거기에 놀러 가려고 참가 등록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올해 초에 사실 처음으로 이 PGA쇼를 다녀왔었는데 이 PGA쇼가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골프 유튜버들도 다 거의 가가지고 올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핫한 이런 거는 이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골프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핫한 거는 여기 다 있거든요. 이번에 저도 한번 가서 첫 번째로는 어떤 재미있는 골프 분석 기계가 또 새로 생겼는가? 런치 모니터가 되게 많잖아요. 트랙맨도 있고 디슈커드, 뭐 플라이스코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뭐 또 새로운 게 뭐가 나왔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재미있고 지면 반려까지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분석 기계들이 더 많이 생겼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보려고 하고 아무래도 제가 골프 레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좋은 신박한 연습 도구들이 나왔는가 이것도 되게 관심사입니다. 19년도에는 되게 화두가요 눈에 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시 되면서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훈련 방식들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어요. 시지각 인지 훈련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모데이 때 골프 연습장을 다 빌려가지고 진짜 돔 연습장 엄청 큰 잔디 연습장에서 모든 신제품들과 새로운 샤프트들 뭐 다양한 그런 분석장비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모데이를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세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헨크 애니도 와가지고 그런 오픈 강의를 했었는데 저는 다른 촬영 일정이 있어서 그 시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에니크 소렌스탄 프로님도 와가지고 이런저런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또 마침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신청해놓은 다른 에듀케이션 세션이 있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프로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골프 인스트럭터들이 다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또 한번 많이 배워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골프 박람회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한 5배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골프 박람회는 되게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싸다 싸 사가라 약간 이런 게 조금 사실 많아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여기는 다 주문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판매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우리 이런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어? 우리 이런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 우리 거 한번 볼래? 이런 취지의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것도 많고 사실 정말 본 박람회 3일 동안 하는데 화요일은 데모데이 하고 수목금 이렇게 본 박람회 3일 동안 하는데 정말 3일 동안 다 봐도 제가 정말 다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규모가 커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앞뒤로 미국 갔을 때 여행도 좀 하고 좀 쉬다가 올 예정입니다. 2020년도 PGA 머천다이즈 쇼 레지스터를 지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비싸요. 이게 우리는 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박람회를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요. 지금 레지스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기간은 2020년도에 1월 21일 화요일부터 제 생일입니다. 작년에도 생일을 혼자 보냈어요. 올해는 동생이랑 같이 가요. 친동생이랑. 근데 어쨌든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오렌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항상 장소는 같아요. 그런데 저는 LPGA에서 하고 있는 티칭 프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LPGA 멤버예요. 이것도 지금 빨리 레슨 핸드북 써서 클래스A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아직 이것도 빨리 써야 되는데 어쨌든
LPGA 멤버는 레지스터 비용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에듀케이션 세션은 다 돈을 내고 들어야 해요. 1시간 강의가 100불 정도 하고요. 올 세션 다 듣는 거는 500불이 좀 넘는데, 사실 500불 좀 넘는 올 세션 다 액세스하는 카드를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여기가 골프 레슨에 대한 에듀케이션 세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골프장 관리 혹은 이제 골프장 마케팅 이런 것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잘 보고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데이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거나 미디어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디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LPGA 멤버로 들어갈 건데요. 그럼 이렇게 레지스터 비용이 박람회는 무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프라이싱이 보니까 1시간 싱글 세션이 100불이라고 나와있죠. 11월 18일이 지나면 1시간 세션이 100불이 아니라 135불인 정상가로 책정이 되고, 지금은 얼리버드 기간이라서 100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컨퍼런스를 패스하고 데모 워크숍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650불이라서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이 뭘 하고 싶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는 골프 레슨을 하는 골프 티칭 관련, 코칭 관련 에듀케이션 세션이고, 스윙의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외국의 인스트럭터들이 나는 이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레슨을 하고 있어, 이런 나눔을 하는 세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세션만 싱글 세션으로 레지스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레지스터를 해볼까요? 나중에 물론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발행해주는 그런 세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고 있죠. 저는 페이스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나는 어떤 멤버냐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LPGA 멤버니까요. 안녕? 어머! 어머! 틸다야 괜찮니? 저 이제 고양이에요, 여러분. 인사해, 틸다. 자, 얘는 애기라서 지금 좀 잘 놀아줘야 됩니다. 자, 아니요, 저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죠. 노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름 그리고 성 써주고요. 잡이 뭔지, 그냥 코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학교에서 감독, 골프학과 감독 이런 걸로 알아요, 얘네는. 그래서 골프 인스트럭터를 저는 써주고요. 제가 그 해프로TV라는 그 유튜브 채널명을 갖고 있지만 그게 좀 글로벌하게 통용되기는 한글이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헤이골프라고 어드레스도 해주고 코리아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 해주시면 됩니다. 골프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티칭 인스트럭션을 선택을 하고요. 어떤 거를 쇼에 와서 보고 싶냐라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게 있죠. 어페럴 뭐 이런 건 시상품에 관한 트로피나 이런 것들이고, 저는 아무래도 골프 이퀴먼트 그리고 저는 워먼스 주니어 드라이버 뭐 그립 커스텀 퍼터 샤프트 웨지 뭐 다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트레이닝 에이드가 저한테는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런치 모니터 비디오 트레이닝, 사실 런치 모니터 요즘에 비디오 트레이닝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윙 아날리시스 이런 거, 네,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저는 인터내셔널이니까 한국에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선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PJ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노를 선택하고요. 저는 LPJ 멤버죠. PJ랑 달라요. 트렌드를 배우고 싶고 에듀케이션 세션을 들으러 간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에듀케이션 세션에서는 티칭과 코칭에 가장 관심이 있고 골프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거에는 제가 관심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이게 왜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얘네가 그 전용 어플도 있고요. 그런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킴, 너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했지? 이런 에듀케이션 세션 있는데 이거에 레지스터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자꾸 추천 메일이나 알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 어플에 들어가면 지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말 컨퍼런스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너가 관심 있을 만한 데를 이렇게 꼭꼭꼭꼭 찝어가지고 또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사전 등록하는 저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박람회장 내부에 입장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무료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더 완전 중요한 거, PJ쇼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이게 지금 있는데요. 에듀케이션 세션은 특히 마지막 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 12시면 모든 에듀케이션 세션이 끝나고 거의 철수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 일찍 뉴욕으로 떠납니다. 어쨌든 가서 좀 놀다 올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풀로 다 패스하는 게 있고, 데모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패스하는 게 있고, 화수목 금요일 하루 데일리 패스가 있는데 저는 싱글 세션이 좋을 것 같아서 싱글 세션을 갈 거예요.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발행하는 것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테일은 필요 없고, 스페셜라이즈 티칭 앤 코칭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 근데 이게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일단은 컨티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개 스텝 중에서 5개로 넘어왔는데요. 아! 에듀케이션 세션이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밑에 오퍼레이션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이나 운영에 관련된 거는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티칭 앤 코칭이라고 되어 있는 섹션에 대해서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느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 화요일인데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걸 누가 하는 거지? 마이크 말라스카. 일단 요거 하나 체크. 리드베터 선생님이 하는 거는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Teaching with ground reaction force. How to maximize distance. 아, 이게 마이크 아담스라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인스트럭터인데, 저도 한국에 그 KLPJ에서 초청해서 한국에 왔을 때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이거 한 번 더 들어도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네요. 벌써 세 개를 체크를 했어요. 골프 마인드 바디 앤 스프릿 인,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Creating confident golfer. Confident는 필요 없을 것 같아. Sports sense. 이게 다 한번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프리젠터인지 보는 것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레드베터가 두 번이나 강의를 하네요. 골프 멘탈에 관련해서 저번에 들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닥터 데비크루 저 요번에 들었던 선생님인데 또 한번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몰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리는 멘탈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스포츠 심리학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 게 조금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어차피 프라이데이구나. 저는 어차피 금요일 거는 들을 수가 없어.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No, 안 돼. 다섯 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안 돼. 다섯 개를 다 들을 수 있을까?
7시 반 컨퍼런스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7시 반 안 되는 게 어딨어. 가서 들으면 되지. 일어나야지.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겹쳐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찾아봐야지. 마이크 말라스카라는 사람의 쓴 게 마음에 드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Your hands are secret to the melancholy. 이 사람이 유튜브가 있네. 혼마 스폰을 봤네요. When you get here, you want to get turned as much as you can, and then from here, you just want to unwind as hard as you can unwind. Well, I get a lot of that. I've worked on it. 내 스타일이야. 난 이렇게 따라하는 되게 좋아하고. Play the game. Listen to me. Really close. You play the game with your hands. 네. Here's the game. This is an important part. Here's what you have to learn. You've got to learn how these work. Mm-hmm. I tell people, you even play with your fingers and your fingertips. This whole quiet your hands down. Are you kidding me? 일단 손이 골프를 칠 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일단 그 이 인스트럭터의 화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지 한번 봐야겠어. 일단 요거 하나 듣고 그리고 데이비드 리드베터의 더 골프 스윙 앤 마이 이볼루션 요거 들어야겠죠. 리드베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야죠. 그리고 마이크 아담스가 하는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비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뭐랄까 폴스 플레이트 중에 하나인 바디 트랙인가? 그거 사용해서 되게 잘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어쨌든 신체 구조에 따라서 어떤 스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분류화를 잘 해왔어요. 토드 선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스코링을 하기 위해서 쇼게임과 퍼팅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 토드 선스라는 사람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다 대단하게 그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세션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골프 미국 골프 채널에 나와서 퍼팅 루틴이나 멘탈 게임 뭐 use gravity control 퍼팅 디스턴스 뭐 되게 여러 가지 했네요. 그때 하나 보고 갈게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Whatever you have to do to find the line of your putt. Now, once the putter is set up and it's down on the ground, commit to that line. When you set that putter on the ground, you should be committed. And once you take your stance, you need to forget about the line. If you're thinking about the line of the putt while the putter's swinging, you're not going to putt well. All you should be thinking about is the distance to the hole and the picture of the hole in your mind. So when you're putting, get the line out of your mind, be committed, forget about it, let the putter swing, and you're going to make a lot more putts, especially on your distance putts. 라인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홀컵을 이미지화시켜서 홀컵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디스턴스, 거리에만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퍼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저씨도, 이 인스트럭터도 그 미국 골프 채널에 나오니까 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s not about the swing. 요거는 TPI 소속인 Blaine Speed라는 사람이 하는 강의인데요. 사실 TPI를 저는 수료하지 않았지만 제가 선수 때 TPI 제가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LPGA 클래스 A 과정을 수료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되게 좋아요.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조건을 몸에다가 더 맞추는 건데요. 몸이 조금 더 잘 움직여서 움직임 자체를 잘 만들어낸다면 플레이도 더 좋아진다. Move better, play better. 약간 이런 슬로건을 갖고 하는데 저 해프로가 이제 추구하는 바와 굉장히 같습니다. 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스윙의 움직임이나 모션이나 이런 것들은
스윙으로 연결돼서 볼 스트라이킹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게 골프채 잡았다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 보고 갈게요. 이 사람 것도. 모빌리티 골프. Move better, play better. 아예 이 사람 슬로건이네. 이 사람이 쓴 이건 칼럼인데요. 칼럼인데 영상이 하나 있을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Dynamic hip warm-up for golf. 그러니까 힙과 고관절을 어떻게 잘 풀어주는 게 골프에 좋은지에 대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힙힌지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골관절이 그 잘 접히지 않아서. 뭐 왜 계속 말해? 나 껐는데? 어쨌든 그 뭐랄까 힙힌지가 잘 되지 않아서 상체를 앞으로 잘 숙인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면 S파스처가 되면서 허리가 쏙 들어가고 오리궁둥이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슴 그 갈비뼈가 들리면서 좋은 상체 회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파워 또한 손실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건 이번 에듀케이션 세션의 제목은 수익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얘기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저 요것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수요일날 3개, 목요일날 2개, 총 5개의 세션을 듣는 거네요. 결국 이렇게 되네요. 에듀케이션 세션 5개를 듣네요. 저번에 갔을 때는 제가 3개인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에드 패밀리의 게스트가 있어. 오. 이런 게 있구나. 너무 좋다. 제 동생이 함께 가기 때문에 혹시나 동생이 사실 가서 저를 찍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름은 써놔야겠어요. 굉장히 좋네요. 아 됐습니다 여러분. 해양킴 LPGA 위드 컨퍼런스 이렇게 돼서 저는 컨퍼런스 5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0불 피가 생겼고요. 제 동생도 등록을 했어요. 인터내셔널 PJ&LPJ 게스트로 가족이나 친구를 등록할 수가 있네요. 이런 혜자스러운 날. 자 이제 크레딧카드만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2020년도에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PJ쇼에 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PJ쇼를 어떻게 이제 참가하는지 어떻게 보러 가는지 그냥 미국 가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요거 하는 거 보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가서 재미있고 유익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골프에 관한 것들 보고 오고요. 해프로가 드리는 꿀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서 많이 보고 배워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샷 하세요. 안녕. 해프로였습니다. I'm a man.